정말 천여 년 만에 있을 만한 폭우들이 많이 주변에서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10여 년간 있었던 아리조나도 그렇고 또 텍사스 동부 미시시피까지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유타주 자이언 캐니언 쪽에서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급류에 휘말려서 등산을 즐기던 등산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급류에 떠내려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이런 여청년도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떠내려가는 한 여인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출해내려고 서너 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시도해보다가 안 돼서 막그 떠내려가는 여자분을 계속 쫓아 달려가서 나중에는 8명이 바깥에서부터 그 물에까지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목이 물을 찰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을 잡고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신뢰도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수많은 징조들이 보여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 8명처럼 모르는 사람이지만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해서 우리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놀드베이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그랜드 캐니언 스테이트에서 10년을 살다가 2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등산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 밑에 이렇게 래프팅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래프팅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운 여름에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래프팅을 제가 태워드리길 원합니다. 이왕 태워드리는 것,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좋다고 하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빅토리아 폭포의 하류에 있는 잠베지 강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700km의 이 강은 6개의 국가를 관통해 흐르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주 급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급류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 래프팅을 타고 내려가시다가 물살이 너무 거세어져서 많은 보트들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원하시겠죠? 네. 구명조끼를 입고 계셔서 여러분 물에 빠져 돌아가실 염려는 없습니다. 자, 물에 다 우리가 공동체가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선택의 첫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디로 헤엄쳐 내려가겠습니까? 이 가까이에 있는 급류의 흰 물줄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노력해서 저 잔잔한 저 고요한 물 쪽으로 가서 떠내려가시겠습니까? 자, 잔잔한 곳으로 가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함께 잔잔한 곳을 선택하신 분들의 운명은 그 잠베지강 밑에 있는 저큰 악어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래프팅을 태우기 전에 저는 미리 안 가르쳐 드렸지만 실제 래프팅을 태워 드리기 전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혹 여러분 뒤집어 엎어지면 절대로 잔잔한 곳으로 가지 말라고 안내를 한 다음에 그것을 태워 준다고 하는데요. 그말 들으면 저는 그냥 나오고 안탈것 같은데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순간에 이그 잔잔한 물 밑에 숨어 있는 악어의 밥이 되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꼭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그런 물가로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미국의 이 외국 땅에 오신 것도 어쩌면 좀더 한국보다 잔잔한 전쟁의 위험이 없는 그런 소망을 안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 천국 가는 그 여정길에 너무 잔잔한 곳만 찾으면 저렇게 악어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들을 선택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대학을 전공을 어떻게 선택할까? 무슨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살까? 이 사람 저 사람 남자들이 많은데 어떤 남자가 내 남편인가? 아가씨들이 많은데 누가 나랑 평생 살아갈 아가씨인가? 목회를 나갈 때, 직장을 잡을 때 많은 고민과 결정의 갈림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선택은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선택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의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크루즈 배를 타시고 싶으십니까? 군함을 타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유람선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을 인도하시는 교리더들이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잘 인도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선장과 승무원들이 우리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좀 내 마음에 잘 리드하는지를 우리는 평가합니다. 월십 서비스와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지를 생각하고 내 필요를 잘 채워주는 교회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교회 크루즈가 즐겁고 재밌는가, 좀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운 교회인가 생각하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인지 뭔가 불편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교회를 찾아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배에 다시 타고 싶은가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교회인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는 군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한 미션과 비전이 있고 임무가 고귀하고 명확한 공동체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배의 최고의 선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가? 선원들이 작전 수행을 위하여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작전을 위하여 공헌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안락함과 즐거움을 위한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한 군함을 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크루즈보다는 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때로부터라는 말씀의 바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을 믿는 고백 속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로부터 그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까지 선택하시면서 제3일에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 죄 중에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심하신 주님의 고난의 길이었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주님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가 어쩌면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와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공동체의 방향이 있는데 주님께서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셔야겠다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놀라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오르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셔야만 제자들이 기대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뜻하지 않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의 꿈이 무너지고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셔서 안 되고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 제자들도 그 고난에 동참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 지금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무언가를 요청하시는데 주님 그리 마옵소서 부담됩니다
그렇게까지는 감당하기 힘듭니다라고 혹시 말하고 있진 않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목회자와 같은 리더에게 주님을 도와서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힘을 더하여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야 할 그가 주님께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져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앞장서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막고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주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사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탄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십자가의 길을 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사탄은 주님을 유혹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에게 세상 영광을 보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막도록 여전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선택의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역사는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연합하여 공동체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고통 없이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고 싶고 희생하는 것 없이 보상을 누리고 싶고 십자가 없는 주님의 쓰신 가시 면류관의 아픔 없이 주님께서 받으셨던 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요 인간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겸손히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하여 보실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가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목사님 딸을 소개받았습니다. 고민이 되어서 그 아가씨와 이제 목회는 나갔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가씨가 동시에 세 명이 연결돼서 빨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때에 그 아가씨를 모시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똥기저귀를 빨아주고 청소해를 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 귀한 집딸 고생시켰다고 혼났는데요. 제 생각에는 목회자의 길을 따르려고 생각하는 아가씨라면 나와 결혼하면 사모의 길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 아가씨인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그런 테스트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저보다 더 큰 뜻을 품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국 분들보다 나름 따르는 것은 잘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을 다 뒤로하고 친구, 친척을 다 뒤로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게 더 경험이 잘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나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따라서 하고 함께 해야만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는데
저도 집사람과 좀 이렇게 다른 것이 많은데요. 함께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미국 뉴스 영어로 배우려고 듣고 집사람은 한국 뉴스 듣고 같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가까이 가려면 뭔가 같이 해야만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너무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의 아버지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했고 그 아버지 또한 그 외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개폐식 다리 관리자 아버지를 따라서 그날은 다리의 개폐 수술을 함께 누리기로 계획했습니다. 한 시간 후면 기차가 도착할 테니 30분 만에 내가 이리 올 테야 그때 같이 가서 다리를 내리자꾸나. 우리가 스위치를 내려요? 그래 그래 기대하면서 30분 동안 놀고 잘 기다리라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배가 곧 지나갈 테니까 다리를 올려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개폐식 다리를 올려주고 배는 무사히 그 다리 밑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기차가 그 다리를 향하여 신속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차가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계속 달려오는 것입니다. 다리는 여전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달려오는 기차를 먼저 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부르며 아빠에게 다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라고 부르는 아들이 아빠가 듣지 못하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점검하느라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기차가 가까워진 것을 늦게야 발견하고 서둘러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자신이 아버지 대신 레버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길 위로 내려가 레버를 만지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 아이가 그만 그 레버에 빨려 들어가 기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기계실 안으로 떨어진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이 외아들의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다가오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을 살리려면 아들이 죽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외아들이 살지만 기차 안에 수백 명은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기차 안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기로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하고 다리를 내려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달려오는 기차 안의 모든 영혼들을 십자가의 다리로 아버지는 살려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절규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기아에 짓누겨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 사실에 너무도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셨겠습니까? 다리를 내려서 아들이 희생되고라도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의 선택. 기차 안에 타고 있던 마약을 피우던 한 여인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그 희생의 선택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런 이쁜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장면이 그 영상에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차 안에서 살아난 우리가 새로운 아들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죽은 아들을 기억나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 아버지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악의 심연에 빠져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의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케 하는 다리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다른 죄인들이 우리가 다리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죄인과 죄인이 서로 화목케 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오빠처럼 어린 여동생이 자기 나름대로 깊은 계곡을 건너기가 힘들어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오빠가 결심하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기로 선택해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어린 동생이 오빠 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죄악의 심연을 건널 수 없는 인류에게 이 오빠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다리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 그런 선택을 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아버지가 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내리신 선택을 우리도 매일매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을 잘해야 자기 부인 와이프를 잘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제가 말 들었는데요. 저는 제 부인을 잘못 따라가는 자기 부인을 하기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살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준다라는 말을 하니까 죽게 되고 그 죽으신 살, 찢겨진 살을 생명의 떡으로 준다고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너무도 어렵고 부담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교회 나오시는데 편안한 크루즈 타시는 게 아니라 좀 힘들고 부담되는 교회 모임이어서 내가 어떤 짐을 져야 되고 힘이 들고 하셔서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팬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이라도 함께 팔로워가 될 때 진짜 주님과 가까이에서 사랑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여 년 찬 이런 발목띠가 있는데요. 이 빨간 것을 오래 찾다가 남자가 무슨 빨간 띠를 차고 다니나 좀 쑥스러워서 이 파란색으로 또 바꾸고 이렇게 했던 띠가 있습니다. 이 Follow Me라는 예수님의 못난 발자국에 있는 캐나다에서 청년들과 선교여행을 갔을 때부터 이제 찾던 건데요. 그런 배경이 이러합니다.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에 나가야 되는데 신학생들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고 교회는 부족한 그런 때였습니다. 고향에 한 어른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자리 있을 때 내가 이끌어줄 테니까 빨리 교회 나와서 자리를 잡아야지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고민하는데 그 당시 제가 고민할 때 이 책을 보았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냥 목회 자리 잡고 안정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정말 주님 닮은 목회자의 길을 가려나라는 그런 질문하에 글을 쓰셨던 그 목사님의 글을 읽고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는 혹시 늦을지 몰라도 다른 청년들과 함께 그 1년씩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명 선교사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조금 흉내 내려고 그 당시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이었던 띵크패드 그 노트북 한 대를 팔아서 비행기 값을 마련하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운틴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던 그 산속에 곱슬머리에 키가 작은 아이타 원주민들과 함께 1년어 함께 저 산속에서 살면서 저는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때도 있었지만 선교제 영혼들과 함께 만나고 경험하며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더 느끼는 그런 추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리고 그 follow me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걸음을 걸으려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 발에 못이 박히고 내가 상처가 입을 수도 있는 그 길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이것을 찾는 이유는 선교지에서 보았던 피 고름이 있었던 그 환자들이
저에게 떠날 때 채워주었던 그 발목걸이, 손목걸이, 그 플라스틱 비드가 있는데요. 그게 색깔이 이렇게 피고름 색깔이 연상되어서 제가 빨간색을 더 좋아합니다. 문제는 미국에 올 때도 미국에서 영어도 더 잘하고 영어로도 공부도 하고 하면 선교지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라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미국을 왔는데, 어느덧 20여 년이 흐르고 선교지와는 상당히 멀리 그냥 교회 현장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제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따르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부인된 그만큼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ny yourself. 내 셀프 자아가 부인되어야만 베드로처럼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자아를 버려야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자기 부인을 말하기를 나 자신에게는 순간순간 노라고 하고 예수님께는 순간순간 예스하고 따라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뒤집어서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위 공동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도 나름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맛을, 숙성된 맛을 내기 위해서 김치가 자존심을 많이 죽인다고 합니다. 그 멋진 풍채를 파이면서 땅속에서 뽑힐 때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이 반으로 쫙 갈라질 때 또 자신이 죽어지고 짜디짠 소금에 절여질 때 다시 한번 죽어지고, 우리 그 재림교회는 이것을 거치지 않지만 맵게 드시는 분들은 이 고춧가루를 또 해서 또 한번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서 땅속에 차가운 데 묻혀 있을 때 비로소 김치 맛을 숙성되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사는 신앙 공동체의 생활에 내 자신이 욱 하고 올라오는 성질도 죽이고 나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외고집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고정관념도 죽이고 내 욕심대로만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죽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김치처럼 살아서 숙성한 성숙한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대가 잊혀짐을 당하거나 소홀한 취급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때 화내거나 마음 상함 없이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고통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웃음으로 대하기로 결심한다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어려움, 어떤 귀찮음, 성가심을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스러움과 유쾌한 분위기를 이웃에게 계속 선물할 수 있다면 그대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받고 잘못 전달됨으로써 그대의 소원이 좌절되고 충고는 무시되고 그대의 의견이 비웃음을 당할 때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억울함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받으셨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그대의 경험을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가장 혹독한 시련과 형제의 냉정하고 과혹한 대우로 인하여 생긴 암울하고 우울한 감정이 그대의 영혼을 엄습할 때 힘찬 찬미를 부르며 오히려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책망과 충고를 받았을 때 그대의 육체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자존심과 반발심과 고집을 슬픔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는 긴급한 기도를 드린 후에 감사와 겸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인생의 청장년기에서 이기적인 경쟁심과 그대를 자극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대를 사로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세상이 주는 유혹이 그대를 압도하려고 할 때에 또한 그대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대가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기로 선택한다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죄된 욕망과 절규를 무시하고 날마다 하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의 고백처럼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과 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혼연일체의 그런 가까운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 주님께 좀 푹 좀 쉬어보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오니까 때로는 또 새로운 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 안에 푹 좀 쉬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짐을 벗겨주시면 그냥 푹 좀 쉬게 해주시지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또 부담을 주시는 걸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겠다라고 초청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우리가 따를 때에 진정한 쉼을 얻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시면서 구원코자 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 부담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진정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들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 얻고 영원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들 때가 있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함께 따르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여러분, 추운 히말라야 산맥을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넘어가고 있는데 불교 수도승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추운 겨울 히말라야 산맥을 걷고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넘지 않으면 얼어 죽는 그 추위 속에 그 수도승은 썬다싱에게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 계곡에 굴러 떨어져 넘어져 있는 상처 입은 그 한 사람을 살리려다가 당신도 죽고 우리 다 죽으니까 저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빨리 가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어쩌면 저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겠소. 그 사람을 구하려고 그는 홀로 내려갑니다. 다른 수도승은 혼자 쏜살같이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무거운 나그네를 걸쳐 입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워서 땀이 날 정도로 힘겹게 걸어가다가 벌써 캄캄해진 어둑한 상황에 수도원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그는 묵직한 것에 치여서 넘어질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직한 눈을 치어보니 그곳에 먼저 살아보겠다고 서둘러 갔던 수도승이 잠시 피곤하여 쉬다가 추워서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고 오라는 십자가, 우리 보고 죽어가는 고통하는 이웃들을 안고 업고 함께 오라고 요청한 그 십자가는 그 사람을 살리다가 우리를 죽이는 짐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리는 축복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수도승처럼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살리다가 나도 멸망하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살리고 그들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네, 기억을 하실 304명이 것입니다.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 배가 침몰하는데도 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하지 않은 채 먼저 배를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무기징역에서 최저 징역 15년씩이 구형됐습니다.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였지만 그의 최후는 너무도 비참했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반대로 내가 희생되더라도 남을 살리려고 했던 전재용 성장처럼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재용 성장이 이끄는 참치원영어선 광명 87호는 1년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선장은 SOS를 외치는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베트남 보트 피플들이었습니다. 보트 피플이란 월남의 폐망으로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보트로 탈출한 난민들을 일컫는 말로, 인접국의 입국 거부와 강제 송환 등 그 당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국제 미아 보트 피플들을 만난 전 선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회사의 명령 지침과 양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전 선장의 배를 보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보트 피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재용 선장은 그들을 구하여야겠다라고 결심 선택하고 뱃머리를 돌립니다. 파도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보트 안에서 놀랍게도 96명이나 되는 베트남인들이 사흘을 굶은 채로 엉겨 붙어있다가 한 명 한 명 그물을 타고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진다라는 각오로 96인의 구조 소식을 본부에 알리고 전 선장은 부산 항까지 열흘을 다 같이 버티자고 합니다. 보트 피플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 평생 잊지 못하는 전재용 선장과 배에서 잊지 못할 열흘을 보내었습니다. 우선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원들은 자신들의 좋은 침실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인과 환자는 선장실로 모셔와서 치료하고 보살핀 전 선장과 한국의 선원들이었습니다. 선원 20명의 열흘 식량과 생수로 96명의 베트남인과 나눠 먹고 마셨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선장은 보트 피플들을 필사적으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잡은 참치가 배 안에 아직 많이 있으니 음식으로 염려하지 마십시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피터 누엔이 가족 생각에 슬퍼할 때마다 전 선장은 그를 극진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한 이들은 난민소에서 1년 만을 지낸 이후에 그 후 전 선장의 기억만 감사하며 간직한 채 피터 누엔은 미국으로 건너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무렵 그는 평생의 은인 전 선장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전 선장의 첫 답장을 받은 감격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전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난민 구출 이후로 당국에 불려가서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장의 명예를 다 박탈당하고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한 군데도 연락을 못 받았던 그는 아무런 이름 없이 고향은 통영으로 내려와 멍게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재용 선장 편지의 마지막 내용은 더욱 뜻밖이었습니다. 보트 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2004년 8월 8일 LA 공항에서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96인과 가족, 친척, 이제 손주들까지 다 나와서 그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상봉할 때 19년 만에 이루어진 이 극적인 만남에 비하여 얼마나 감동적인 만남이 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선택한 그 선택으로 살아난 영혼들과 다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입니다. 베트남 난민들이 직접 유엔 난센상에 전 선장을 추천하자 전 선장은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들을 구했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지만 보트 피플들은 그날 25척의 큰 배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26번째 전선장의 광명 87호에 의해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위대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참생명의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항해가 어떤 희생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온 세상 땅끝까지 뻗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갈림길에 이래야 할지 저래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도와주어도 내게 아무런 유익될 것도 없고 나라도 없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 회사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부담스러운 난민들을 그 선장이 구해준다고 무슨 보상이 있을까? 국가 훈장을 받기는커녕 회사와 국가의 기대에 따르지 않아서 희생당하고 벌받아야 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구해줘야 될지 그는 망설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선택한 그 선장의 아름다운 영광의 제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25척의 배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광명호처럼 26번째 배처럼 우리 노을드베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수많은 재난과 고통 중에 죽어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고 평안하게 좀 지내보겠다고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조직 예배 때에 사명 선언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사명 선언문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을드베이 한인 교회는 의료 선교와 음악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따뜻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덕을 낮추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며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재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건강하게 해드리고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슬픔과 절망에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분들에게 찬양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오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땅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리조나에서 가장 좋아했던 한 이웃교회 앞에 모습입니다. 센트럴 크리스천 철치 앞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습니다. 대부분 십자가 하나나 세 개가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교회는 큰 십자가가 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 교회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제는 과거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눕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함께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큰 십자가를 교회 앞에 눕혀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노을드베이 공동체가 주님이 지고 하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함께 거들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나의 탤런트와 나의 은사와 내가 갖고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삶과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한 몸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 남은 생에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 우리 사명선언서와 오늘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와 이웃까지 다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